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48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 이론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48회 전산세무 1급 시험은 재무회계 문제가 이제 원래 전산세무 1급이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법 쪽이 5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재무회계가 조금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나오는 게 재무회계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미리 한번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느끼는 체감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실제로 한번 48회 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좀 이론이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원가회계는 문제가 막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이한 문제 위주로. 그다음에 세법도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원래 전산세무 1급 정도의 수준에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재무회계가 좀 어려웠었다라는 것만 조금 특이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문제를 푸는 동안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좀 넘어가면 괜찮아지니까 여유 있게 같이 저랑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형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48회예요.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곳을 골라 답안 저장 메뉴에 해당 번호에 입력하시오. 객관식 문항당 2점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뭐를 적용하라고요? 비상장 기업이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기준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되셨고요. 1번으로 갑니다. 1번. 다음은 건설기계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의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고요. 건설기계는 2011년 1월 1일 취득. 2011년 1월 1일 취득. 아마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뭐, 유형자산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여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히트 전산세무 1급 교재에도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에 관한 붕괴가 조금 그 부분 재무상태표 모양하고 같이 간단하게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만 할줄 알아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딱 보기에 글자도 너무 많고 박스 안에 뭔가 예시 문항이 많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별표 한 하나 정도 쳐주시고요. 네, 괜찮은 문제, 되게 좋은 문제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2011년 1월 1일 취득을 했고요.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상각을 하겠다. 그리고 상각 방법은 당연히 이제 보통 문제는 정액법을 줘야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정액법을 적용한다.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국고보조금이라는 옛날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교재에 국고보조금이든 정부보조금이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국고보조금이 금액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자, 건설기계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입니다.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 되겠고, 2011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개정잔액이 100만 원이고요.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고보조금 개정잔액이 450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부분재무상태표로 그려드리자면, 기초에, 즉 1월 1일 취득 시에는요, 부분재무상태표에 이게 이제 차변이라고 치면, 자, 기계장치라고 해가지고요, 최초의 취득원가 1,000만 원만 잡혔던 게 기말이 돼서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재무상태표를 그리면요,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 있고요. 그쵸? 1,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밑에 붙어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개정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고보조금 개정잔액, 기계장치 밑에 차감항목으로 붙어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얼마? 450만 원. 450만 원이 붙어 있다. 그다음에
그래 놓고 이제 처분은 다음 문제고요. 처분은 2012년 1월 1일 날 건설 기계를 550만 원에 처분을 하였다라는 거를 보고요.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해 보시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기초에 있던 게 기말에 이런 모양이 되려면 일단 제일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붕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자, 대변에 결산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최초에 취득했을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로였던 게 이제 생긴 거니까. 최초에 국고보조금은 있기는 있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게 이제 450이 된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국고보조 이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요? 똑같이 100만 원. 누계액하고 금액이 똑같은 거죠. 100만 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붕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원래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 4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최초에 있던 금액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 국고보조금이 지금 기말 현재 어떤 상각을 완료한 뭐 감가상각 같은 걸 완료하고 결산 붕괴를 완료한 후에 남아 있는 국고보조금은 전체 10년분의 9년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전체 10년 중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없애는 붕괴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4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식을 역산을 해보시면 X는 500만 원이 나옵니다. X는 500만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붕괴를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자,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다가 없어질 때 이쪽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50만 원을 없애면서 왜 500만 원이 450만 원이 되려면 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50만 원 어치만큼 감가상각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상계가 돼서 이걸 이제 하나의 붕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냥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하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는데 하나의 붕괴로 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감가상각비가 100이었다가 50 줄었으니까 여기가 50이 되면 되겠죠. 이런 붕괴를 기말에 했다는 거예요. 언제? 12월 31일 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새롭게 알아낸 게 원래 당초의 국고보조금이 얼마였다는 거죠? 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말에 결산 붕괴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50만 원어치만큼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450만 원을 빼면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럼 45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하고 국고보조금을 뺀 나머지 잔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2012년 1월 1일 처분 시점에 처분은 550만 원에 했는데 기존에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이 4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차감하면. 그러면, 자, 450만 원짜리의 장부에 기록된 거를 55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뭔가 자산이, 현금 같은 자산이 550이 늘어나면서 이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450만 원이 줄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 이익이, 자, 450짜리를 550에 팔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타나겠죠.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기계장치 처분 이익. 되셨죠? 그래서 한번 이제 지문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아, 문제가 되게 사이즈가 커요, 사실은. 자, 1번 보시면 2012년 건설 기계의 처분 이익은 얼마? 100만 원이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50만 원이다 했으니까 바로 얘가 땡이네. 그쵸? 1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 2011년 수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500만 원이다. 오케이, 2번 맞았고요. 3번 201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 이해는 50만 원이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 2011년 말 건설기계 장부가액은 1000에서 100과 450을 뺀 450이다. 그쵸? 아, 이때랑 이때는 같은 거의 뭐 내용이 같으니까 2011년
11년 12월 31일 자정은 2012년 1월 1일 0시 땡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로 이제 장부가액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처분가액하고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인데 처분이익이 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더라.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찾으실 수 있겠죠? 문제가 사이즈가 되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분계를 쭉 따라가면서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유형자산에 지울게요. 감가상각과 국고보조금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정부보조금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이 뭐 틀리고 정부보조금이 맞다 또는 정부보조금이 맞고 국고보조금이 틀리다라는 논의 자체는 무의미해요. 같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뭘로 내든지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제가 풀어드린 흐름대로 스스로 여러분께서 분계니 어떤 그 금액이니 하는 것들을 역산해서 구해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유형자산 파트에 대해서 이해가 가신 걸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와, 이건 진짜 별표 3개. 이런 문제는 안 내면 좋겠어, 사실. 안 내면 좋겠는데 최초로 나온 유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세무사 1차 시험 정도? 전산세무 1급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고급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재무회계 쪽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1차 공부를 할 때 객관식 문제를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재에 사실은 넣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라서 사실 쓸데없는 시험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까지 넣어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상대평가도 아니고 70점만 넘으면 되는 객관식 그 전체 그 절대평가 시장에서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는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교재에 안 넣어놨던 문제예요. 일부러 빼놨었는데 개념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뭐 문제 나왔을 때 설명드리는 정도였었는데 이 어음 할인에 대한 거를 이제 어음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시험 문제에서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재에는 제가 이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이에요. 이걸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기출 문제로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강조를 해둬야 될 것인지 앞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인지 이번에 한 번 나오고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좀 고민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 48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번 문제를 2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니까. 만기가 6개월이에요. 만기가 6개월. 이고 액면 이자율이 연 6%. 항상 이자율은 별 얘기 없으면 연 이자율인데 여기는 뭐 연이라고 좋네요. 받으러움 5천만 원을 발행일에 수취하여 4개월간 보유했어요. 자,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 2, 3, 4, 5, 6월이 되면 여기가 어음의 만기가 됩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럼 이때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4개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발행일에 수취하여 4개월간 보유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4개월간 보유를 했고요. 거래은행에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했다 한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 그 거래은행에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어음을 가만히 냅두면 이 두 달 있다가 지금 이제 4개월 지난 여기가 현재 시점인 거예요. 현재 시점인데 두 달 있다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12% 이자를 지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자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러면 현재 5천만 원짜리 액면이 5천만 원짜리인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가게 되면 원래 이자율이 6%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할인을 안 하고 갖고 간다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일단 원금 5천만 원에다가 액면은 5천만 원에다가 어음은 이자가 붙어요. 왜 바로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5천만 원에
곱하기 연 6%인데 연간 12개월분에 지금 6개월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계산하면 얘가 이제 150만 원이니까 합하면 5,150만 원을 원래 가만히 냅두면 만기에 받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5,150만 원에 대해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 5,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적어볼게요. 1. 만기까지. 막 가만히 냅두면 5,150만 원. 인데 이거를 두달 전에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12%로 할인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다가 이 금액에 대해서 두 달치 이자를 그냥 미리 띄워줘 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 매출 채권을 어음을 팔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료 수수료가 얼마가 붙는 거냐면 만기가에 에다가 연 12%를 하시되 지금 몇 달이에요? 두 달이죠? 그래서 전체 12개월분의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50만 원에다가 12% 하고 12분의 2를 하시면 100, 제가 이제 계산이 좀 느리니까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103만 원이 나옵니다. 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서 수령하는 현금 수령액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돈 전체에서 할인료를 뺀 수수료 개념인데 이거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가지고 구하면 50470000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액은 원래 액면에다가 해당 월수에 대한 표시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시고요. 이건 이제 할인하는 이자율이에요. 이걸 이제 공식을 포맷화 시키세요. 이 문제를 통째로 외우세요. 이걸 개념으로 해갖고 이해하려면요. 상법의 엄수표법을 따로 배워야 돼요. 아니, 어음에 대해서 알아야, 논리를 알아야 이거를 할인한다, 어쩐다, 할인도 뭐, 팩토링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복잡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낼수 있는 정도는 딱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샘플로 잡아놓고요. 저도 내년에 만약에 교재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본문에 넣고 싶으면 이거를 아예 예제를 샘플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아예 외우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 회사가 여기가 이제 5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이었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점점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5,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자라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은 어음의 만기가 되어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제가 4개월 보유했단 말이에요. 보유했으니까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자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이자라는 게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자 부분을 상대방한테 이자를 포함해서 받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음의 이제 수령액 자체에는요,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을 쳐서 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그럼 이자 수익 계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분괴해야 되니까. 이자 수익은 5천만 원에, 아까 여기 6개월 한 거랑 똑같이 5천만 원에 곱하기 6%가 발생했고, 단 4개월 보였으니까 12분의 4가 발생한 거예요. 이 계산하면 100만 원이 나온답니다. 1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분괴를 해볼게요. 여기 수입이자. 잊어버리기 전에 이것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어음 수령액 5,047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5,047만 원. 됐죠? 그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바드럼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액면가액으로 적어놨을 거예요. 그럼 바드럼을 5,000만 원어치로 없애주셔야 돼요. 되셨죠? 됐죠? 그러면 바드럼 5,000만 원어치 없어지고 수입이자가 100만 원이 생기고 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둘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하시고 대차를 맞춰보세요. 5,100만 원과 5,047만 원. 그럼 여기 53만 원의 분괴대차 차익이 생기게 되죠. 이 53만 원이 뭔가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음 할인 거래는 매각 거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요. 매각 거래가 있고요. 차입 거래가 있는데 매각 거래는 이 어음을 가지고 이 어음을 이제 팔았는데 금융기관에다가 할인해서 할인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현금 받고 어음 줘버리고 끝내는다는 거예요. 어음을 줬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게 부도가 났을 때 우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차입 거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할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가 책임지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걸 담보로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념이고 이거는 아예 채권을 처분해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뜨는 거죠. 처분 손실 53만 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해가지고요. 53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붕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되 왜냐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공식으로 제가 적어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붕괴를 외우시는 게더 좋아요. 현금 수령액. 이게 이제 3번 오죠. 그다음에 받으러 오면 이제 액면가에 없애는 거하고 수입이자 잡는 거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 수령액 찾아낼 때 할인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제일 최초 단계는 만기가액을 구하신 다음에 할인을 했을 때는 표시이자율하고 다른 이자율로 할인을 합니다. 보통 더 높아요. 그래서 만기가액에다가 만기에 받을 가액에다가 그 만기까지 남은 기간 2개월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고 그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수수료 개념이 일단 빠지고 나서 나머지 5,047만 원이 현금 수령액이 될 건데, 그러면 액면 없애고 현금 수령액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수령액이 액면보다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왜?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5,100을 받아야 되는데, 5,047을 받은 거예요. 이 어음이 액면은 5,000이지만, 4개월 보유한 상태에서는 이자가 100만 원이 이미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5,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5,047만 원에 팔았으니까 53만 원의 처분 손실이 잡히는 거죠. 되셨나요? 기절하겠어요. 전산세무 1급에서 이런 문제를 내다니. 뭐, 어찌 보면 저도 되게 뭐, 책, 교재 개정을 할 때마다 고민하던 부분인데 차라리 그냥 문제가 나와서 속 시원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할거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산세무 1급이 점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더 깊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딱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뭐 문제 자체를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께서 3번도 문제가 좀 어려워요. 3번 문제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3번은 개념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참 제가 1번부터 이제 저도 풀이를 해드려야 되니까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잖아요. 풀면서 야 이거 시험장에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이제 딱 연필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멍하니 시간이 한 10분 지나 갔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과감히 제껴야죠. 사실 실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2번 제끼세요. 3번 제끼세요. 이러고 싶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1번, 2번, 3번 다 제끼셔도 시험 붙을 수 있거든요. 실기에 올인하시면 돼요. 시험 실전에서는. 그러나 평상시 연습하실 때는 하나도 누락 없이 공부하셔야 되겠죠.